6월 25일 6.25 전쟁 제69주년을 맞아 성남일동 체육공원에서 전쟁 당시 음식 무료 시식회 및 호국안보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서구지회가 주최하고 여성회가 실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6.25 전쟁 당시의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꽁보리 주먹밥, 쑥보리 설기, 쑥 개떡 등을 시식해 볼 수 있는 음식 체험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일제강점기의 호국 활동, 해방전국, 6.25 전쟁 상황 등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과거 사진들과 끊임없는 북의 도발과 만행, 현대화된 우리 군의 위용, 남북 화해, 통일의 길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호국 안보 사진들을 전시하여 전쟁의 참상과 민족사적 의미를 사진 자료를 통해 전달하는 한편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사진 전시회도 진행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서 내가 6.25 때 겪은 게 새삼스레 느껴집니다. 옛날에 6.25 사건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도 6.25 사변을 적었었는데 그 사진을 볼 때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서구지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상기시켜 다시는 이와 같은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통일 안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톡톡이었습니다.